안녕하세요. 신업쌤의 디디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랑 좀 다르게 오프닝을 시작해봤는데요. 그 이유는?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의 공직을 마치고 퇴직을 하셨어요. 와,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, 아버지.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퇴직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꽃을 준비했거든요. 짜라란. 이쁘지 않나요?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흰 색깔의 꽃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꽃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잘못 구매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흰색 꽃을 바꿔줄 겁니다. 어떻게? 따라란. 이렇게 바꿨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흰 장미꽃을 이렇게 이쁜 장미꽃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까요? 고고! 먼저 간단한 실험 준비물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꽃이 있어야 되겠죠? 꽃은 시들 수도 있으니까 먼저 물병에다가 넣어 놓을게요.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아까 준비물 중에 있었던 색소를 각각의 물병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순으로 넣어줄게요. 잘 섞일 수 있게 섞어주고요. 네, 이렇게 색소가 잘 풀어졌죠?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꽃을 세 송이 준비했는데 세 송이 중에 두 송이는 바로 담궈줍니다. 파란색에 넣어줄 이 장미는 반을 갈라준 상태에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칼을 이용해서 밑에 줄기 부분 반을 갈라줄게요. 이렇게 갈린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갈린 상태에서 양쪽에 넣어줄 건데 지금 갈린 위치가 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더 해줄게요. 자,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넣어줄 거예요.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따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색소 안에 장미꽃을 넣어준 상태로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겁니다. 지금부터 바로 기다려줄게요. 2시간 이후의 모습인데요.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 잎에 변화가 없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꽃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서 길이를 좀 줄여주겠습니다. 줄기를 잘라준 뒤 한 2시간 정도 경과했거든요. 빨간빛이 도는 것 좀 보이시나요? 노란색도 살짝 노란빛, 파란색도 살짝씩 파란색 빛이 조금 돌기 시작했습니다. 이대로 조금 더 관찰해 볼게요. 약 하루가 지났을 때의 꽃들의 모습입니다. 빨간색과 노란색 모두 꽃잎에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파란색 꽃도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는데 노란색, 빨간색과 차이는 파란색은 잘 보면은 이쪽 부분만 파래지고 이쪽 부분은 살짝 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꽃들이 물들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오색화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이쁜 장미꽃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.